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이제는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연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사실 연준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지표도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표를 통한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표가 금리 인하를 돕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일단 지난주에 24만 3천 건이 신규로 청구가 됐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2만 건 늘어난 신규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186만 7천 건으로 역시나 전주 대비 2만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또 전주 대비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이해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준이 9월에라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봐야 할 게 바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 일시적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일부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지금 작업을 중단한 공장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주 대비 많이 오른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면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4주 이동 평균 기준으로 신규 청구 건수 23만 4,75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1,000건 증가했고요. 또 계속 청구 건수 185만 50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로는 11,500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4주 이동 평균으로 봐도 계속해서 전주 대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식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만 건이 넘게 전주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지금 실업자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때는 노동자 한 명당, 실업자 한 명당 두세 개의 일자리를 골라서 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서의 수석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올해 초부터 증가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식고 있고 해고가 많은 것보다는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해고가 많은 것보다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해고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식어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요. 해고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식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나마 경기 체력은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올해 초부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차트를 통해 추이를 보면 더 정확하게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차트 준비했습니다. 주황색 선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금 주황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이것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 기울기가 다시금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녹색 선은 졸트 보고서로 확인되는 신규 고용 건수인데요. 고용은 올해 들어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살짝 증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하향
새를 그리고 있죠. 즉, 올해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이전에 봐왔던 고용시장 열기는 확실하게 식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식으면 경기 침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노동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죠. 지금은 실업보험 청구 건수만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 다 정리된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실업률 지난번에 4.1%를 기록했죠. 지금 실업률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구인 건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건수도 전월 대비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 보이고 있고 평균 시간당 임금도 전년 대비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시장 다 식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여지도 좀 적겠다라는 뜻을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까지도 조금 제한적인 영향을 보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한번 같이 보시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업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주황색 선이 현재의 업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난달에는 0.9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3포인트 상승해서 13.9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신규 주문과 출하량이 지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13포인트나 급등하게 만든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의 베이지북, 맥파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등을 모두 다 고려하면 금리 인하 기대에 키울 만하죠. 고용시장이 식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체력까지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 금리 인하 시장은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금리 인하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 시장 금리 인하에 크게 기대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를 시장이 더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사실 이 제조업 지수 외에도 제가 어제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도 경기 체력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었죠. 미국에서의 구독자만 지난 2분기에 145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아마존에서도 아마 미국의 온라인 매출이 142억 달러를 프라임데이 이틀 동안에 기록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전과 가구 중심으로 대량 구매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래로 비켜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계속해서 강력한 금리 인하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봐도 100%였는데 1.9% 동결 가능성이 나타나기는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올해 한두 번도 인하할까라는 생각에서 올해 3번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확실히 시장이 기울었다.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다 보니까 오늘의 한마디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트레이드에 한번 베팅을 걸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표를 통해 살펴본 오늘의 시그널이었습니다.